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77편 한국의 곡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의 꽃말은 번영, 보편입니다. 보리는 벽과에 속하는 식용작물입니다. 선사시대에 에티오피아와 남동아시아에서 재배되기 시작되어 기원전에 거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보리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로 나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주로 식량으로 쓰며 그 밖에 소주, 맥주,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리에 관한 첫 기록은 삼국유사의 주몽이 부여의 박해를 피하여 남하하였을 때 부여에 남은 그의 생모 유하가 비둘기목에 보리씨를 기탁하여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리는 우리의 주요 곡식이었으나 지금은 그 생산량이 감소하여 쌀보다 드문 곡식이 되었고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먹는 밥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리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의 함량이 쌀보다 많아 각기병 등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 밖에 싹이 튼 매가는 엿기름이라 하여 곡물을 당화시키는 재료로 이용됩니다. 이 매가는 강장제 및 각기병의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옥수수의 꽃말은 재물, 보물입니다. 옥수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식용작물 중 하나로 밀 다음으로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옥수수는 16세기 조선시대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고 인디오는 옥수수로 빚었다고 믿었습니다. 옥수수는 가축의 먹이, 인간의 식량, 산업 원료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주로 식량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곡류에 비해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찰 옥수수로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옥수수 꽃은 6월에서 8월에 핍니다. 씨에는 녹말이 풍부하여 공업용, 사료용, 식용, 약용으로 이용됩니다. 주로 비뇨기와 순환계 질환을 다스립니다. 호밀은 약 BC 6500년 아시아 서남부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발칸반도를 거쳐 서쪽으로 전파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데 오늘날에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호밀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단백질, 칼륨, 비타민 B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압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77편 한국의 곡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